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약간 바람쐴 겸 한강을 갈 겁니다. 근데 혼자 가면은 또 외로우니까 우리 미리를 데리고 갈게요. 메리래. 미리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조만간 내려오고 다시 뵙죠 그때. 뿅. 자 여러분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용수예요. 용수 사람들이 많네요. 야경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기 용수도 있습니다. 이 숙인 사람 매니저님.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 거기 우리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 산책시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짠. 용수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너가 이제 형의 분량을 챙겨줘야 돼. 이번 브이로그의 테마는 약간 힐링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한강도 보고 좀 힐링하라고 너도 겸사겸사 어딜 가든 뷰가 좋아서 어디서 사진을 찍든 진짜 화보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오늘 사진도 찍어줄게. 아. 뷰가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도 화보가 되고요 이런 것도 화보가 되고요. 오 힙해 오 좋아 이런 게 나와봅니다. 우리 오늘 커플 신발이네. 그러네. 약간 모양 그게 사실 일부러 맞췄어요. 그게 다르긴 하지만 숙소에서 일부러 맞췄어. 좋아. 우리의 케미를 위해서. We are the generation Kami. 예능에서 많이 파산한 거.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이번에 아, 여러분 여기서 뮤비 비하인드를 하는데 용수가 저희가 뭐 그래 달리는 신이 있었는데 용수가 예전에 진짜 약간 육상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진짜 빠르더라고요.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 한번 보여. 달려봐 어디에 달려요?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따라와요.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가 운동장이랑 한강이 아닙니다 지금. 오케이 갈게요. 가봐. 좋아 신발이 너무 무거워. 야 근데 너 진짜 잘 달린다. 신발이 너무 무거워요. 어? 그럼 달리기 대결하는 거 한번 찍을까? 너 잘 뛸 거야. 형 핸디캡 주냐? 어 3초 줄게요. 몇 발 짜고. 아니야 형 저기까지 가면 내가 그때 가자. 내가 그럼 저기 시작할게. 저기 시작해. 여기서? 나 준비 시작해. 응. 준비!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시작! 응? 이게 또 동생을 형이 이깁니까? 져줘야지 이렇게. 자 용수야 오늘 달리 형한테 졌는데 기분이 어때? 일단은 뭐 제가 봐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는 진짜 형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운동장 한 바퀴가 있죠 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 있으면 한 세 바퀴 달린다 형은 그냥 한 바퀴 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너 꼴등 아니야?
아까 영상 보니까 두 명 두 분 두 분 더 뛰고 계시더라고. 너 2등이야. 아니 너 2등 나 1등. 근데 그분들 아주 그분들은 그거였어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었어. 아, 장거리 선수였어. 아주 느긋하게 뛰시는 두 분. 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랑 한번 겨뤄봅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 쐬는데 저희 컴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겠어요? 울리언 오브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도 와서 농구하고 싶네요. 제가 한강에서 농구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좀 여유 생기고 날 풀리면 농구공 들고 와서 네. 농구공 찍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농구하는 거. 여러분들 그럼 빠염! 빠염!